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였자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은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 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회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사람의 일생은 분기점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분기점은 말 그대로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어,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분기점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극적인 뭐 때나 장소, 뭐 시간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성경에도 역시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백성을 모아놓고 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와께서 호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하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단순히 내가 만족하고 기쁜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것이냐 그 중간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선택의 상황이 찾아올 경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편안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왜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 답불었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영육간의 장막터를 크게 넓히며 또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의 좁은 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각성 그리고 또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현장마, 현장마다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셨던 겁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수 있고 그외 모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현재 유대인들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아닌 이상 친절을 기대하기는 정말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개 되지만도 못한 그저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말투, 행동들은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오직 자기네들만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라 우월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어,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하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이 뭐냐? 이 좁은 문의 의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딱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자하며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의 삶을 살수 있도록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갖게 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절대로 절대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느냐? 지켜보고만 계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 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다른 이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은 내가 믿고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가 대신 믿어 준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그런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결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힘 쓴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영원 구원에 어, 뜻과 계획인 영원 구원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넓은 문으로 유혹하는 그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생을 걸고 또 구원의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어 이3 7나라또 오천 종족 보그마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여는 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오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도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은 무시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도 없으면서 단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또 혈통적으로 볼때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믿고 있던 생각, 사상을 산산조각 내는 너희들 모두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도 그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하더라도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불법을 행한 것이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을 더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결국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육신적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유언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저 좁은 땅덩이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전쟁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나만 하나님께 택한받았고, 나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넌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어,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30절, 유대인들을 향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희한하게 신앙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 너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라 분들이 종종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타 교회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몰랐느냐? 그들도 말씀을 분명히 보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낼 만큼 죽어라 파고 또 파고 또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만 복음이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이다 천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또 적어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주일 강단 말씀에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잘못된 외식을 버리고 2, 3, 7라라 5천 종족 살리는 본론 인생을 사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라고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사모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며 선택의 시간표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 그 누구보다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결론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좁은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게 바로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야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말세의 시기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으로 가족과 친척과 친구 또 이웃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어, 의지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좁은 문으로 인도할 때 최루급기 어, 20장 장2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가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깨어들 기도하시며 영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 영혼을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며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